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 방문, 주찬, 수은잡방, 산림경제, 박해통구 등 다섯 가지 문헌의 여섯 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역주 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백자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자토마를 노루카로 한 마리에 서로 섞어 으스러지게 씻는다. 2. 향원조 미술에 이를 섞어 넣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잡방, 김이호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술이 맑아지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자주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쌀한 마리를 빚으려면 잣한 대를 진흙처럼 으깬다. 방문주로 미술을 섞어 술을 빚는다. 마시면 사람 몸에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제의 자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법은 미술 혹은 누룩가루를 섞어서 빚은 듯하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사람의 100가지 병을 제거해준다. 대단한 술입니다. 자주. 조리법 1. 잣을 물에 하룻밤 담근다. 2. 잣을 깨끗이 씻어 맷돌에 곱게 갈아 넣는다. 3. 물 20ml를 물 20리터를 18리터가 될 정도로 끓인 후 잣즙을 걸러 찌꺼기를 제거한다. 4. 백미를 깨끗이 씻어 가루낸다. 5. 앞에서 걸러낸 잣물을 끓여 맵쌀가루가 섞는다. 6. 항아리에 넣어 술을 빚어 10일 후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